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오늘은 감정평가의 방식인데, 여러분 교재 160페이지가 되겠죠. 자, 이 감정평가의 방식을 보시면은, 감정평가의 방식을 보면은, 자, 우선은 161페이지 보시면은 원가 방식이 나오는데, 이 평가에 3방식이 있습니다. 원가 방식, 수익 방식, 비교 방식인데, 제일 먼저 이 원가 방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가 방식은 우선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을 해서 생산된 재화인가, 이 비용성의 원리를 근거로 합니다. 자, 이 비용성의 원리를 근거로 하고, 그리고 이 비용이죠. 비용이니까 이 공급 측면을 중시합니다. 공급 측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 공급자 가격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비용성의 원리를 근거로 하고 공급자 가격의 특징을 가진 이 원가 방식이 나옵니다. 자, 이 원가 방식인데, 자, 원가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죠. 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인 원가법이고, 또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 이 적산법의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원가법과 적산법인데, 자, 이때 원가법은 특히 우리가 감가가 별로 없는, 자, 감가가 별로 없는 신축 우리가 건물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자, 원가법은 특히 감가가 별로 없는 신축 건물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죠. 즉, 이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에 적용하는데 신축 건물에 유용하다. 자, 우선은 이 원가법은 이 대상 물건의 가액이 적산 가액이라고 하고, 적산법에서 구한 임대료를 우리는 적산 임대료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적산가액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 우리 개념은 자주 나옵니다.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원가법이라고 하죠. 자, 이 감가, 우리가 수정액 또는 감가 누계액이죠. 이 감가 수정액, 감가 이 누계액을 우리가 빼주면은 적산가액이 되는데, 이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액을 뺀 것을 우리는 감가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는 자,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는 이 재조달 원가와 이 감가 수정, 이두 가지가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가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교재 161페이지 보시면은 재조달 원가가 나오는데, 자, 우선은 재는 다시 제자거든요. 다시 조달하는 원가다. 그래서 여러분, 원가는 비용입니다. 자, 원가는 비용과 같은 말, 영어에 코스트란 다 번역을 했는데, 원가는 비용과 같은 말이다. 그럼 재조달 원가는 재조달 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재조달 원가에 우선 개념을 보면은, 이 기준 시점, 이 평가 대상 물건을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적정한 원가, 비용의 총액인데, 무슨 시점이냐 하면 이 기준 시점이죠. 자, 이 기준 시점은 우리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서 감정평가 가액의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 시점이란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겠죠. 자, 여러분이 시험 지문에는 또 신축 시점으로 자주 출제를 하는 거죠. 신축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이란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된다. 기준 시점. 자, 그럼 재조달 원가의 개념을 보면은 이 종류가 있죠. 재조달 원가의 우리가 종류를 보게 되면은, 자, 재조달 원가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재생산
생산 원가. 자, 재생산 원가를 복제 원가라고 하죠. 복제. 여러분, 똑같은 걸 다시 만든 게 복제죠. 복제 원가가 있고, 이 대체 원가. 그럼 대체 원가는 대체 비용이죠. 대체 원가를 또는 대치 원가라고 하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 감가가 별로 없는, 감가가 별로 없는 이 신축, 우리가 건물에 우리가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신축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은 재생산 원가고, 낡고 오래된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은 대체 원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신축 건물인데, 우리가 신축 건물인데 동일한, 자, 이 신축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 건데, 자,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그 건물을 우리가 동일한 원자재, 동일한 노동자의 질, 동일한 설계와 동일한 공법을 가지고 동일한 구조를 가진 건물로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재생산 원가입니다. 그래서 재생산 원가는 우리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원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체 원가는 오래된 건물이죠. 자, 여러분, 6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을 현재 60년 전 상태와 조달하면 가치가 떨어져요. 왜? 그동안의 건축 재료의 변화, 건축 공법의 발달로 인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래된 건물을 다시 조달할 때는 대상 부동산과 동등한 효용을 가진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대체 원가입니다. 그래서 이 효용 측면의 원가다. 이 대체 원가는 이 효용 측면의 원가라는 걸 알아두면 돼. 효용 측면의 원가가 바로 대체 원가다. 효용 측면의 원가. 그래서 여러분이 오래된 건물을 최신의 원자재, 최신의 설계와 공법을 가지고 최신의 우리가 구조로 가진 현대적인 건물로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을 최신의 건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능적으로 뒤떨어진 부분을 이미 다 반영을 했어요. 즉 기능적 감가에 따르는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왜? 기능적 감가를 하면은 이중 감가가 됩니다. 이미 기능적 감가에 따르는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재조달 원가의 개념, 종류 우리가 보시고, 또 이 건축물에 있어서의 우리가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기준을 보면은, 자, 이 건축물의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기준을 보면은 이 표준적 건설비. 자, 이 표준적 건설비, 뭐 표준 건축비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뭐 원자재나 노동력을 투입하는 직접 우리가 공사비도 있죠. 여기에다가 또 관리 감독하는 간접 공사비, 그리고 이 건축물을 우리가 할 때는 자기가 직접 건설을 하든 도급 건설을 하든 우리는 도급 공사에 준하거든요. 그래서 도급 가격주의를 채택한다. 자, 이 도급 가격주의를 채택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건설했다 하더라도 도급에 준하여 처리를 하죠. 그래서 도급 가격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뭐가 들어오죠? 개발업자, 이 개발업자 수급인, 개발업자 이 수급인에 있어서의 적정한 개발에 따른 이윤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 이 세 가지인데 수급인의 적정 이윤이 들어온다는 걸 꼭 명심해 두시고, 자, 여기에다가 도급인이 부담을 해야 돼. 자, 이 발주자인 우리가 도급인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돼. 통상적 부대비용, 뭐 등기비용,
세금, 뭐 이자 비용, 통상적인 부대 비용을 더해줌으로써 우리는 재조달 원가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정도 우리 재조달 원가를 알고 감가수정은 재조달 원가를 감액을 해야 할 요인이 있을 경우에 그 재조달 원가에 미달되는 부분의 가치인 감가 누계액을 공제해서 이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게 감가수정입니다. 그러면 이 감가수정에서는 이 감가 요인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감가 요인은 우리가 이런 요인이 있어요. 감가 요인은 내부죠. 자, 내부적 감가 요인인데 이 내부적 감가 요인은 대상 물건의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감가 요인이에요. 그래서 내부적 감가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나오죠. 물리적 감가 요인. 자, 물리적 감가 요인과 이 기능적 감가 요인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외부적 감가 요인이 있어요. 자, 이 외부적 감가 요인은 우리가 이 경제적 감가 요인을 말하죠. 자, 경제적 감가 요인인데, 자, 우선은 이 물리적 감가 요인은 물리적 상태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동산 가치의 손실분을 말하죠. 자, 풍우작용에 의한 노후화, 사용에 따른 소모나 마멸, 화재로 인한 전소,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건축물이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는 경우는 물리적 감가 요인. 그럼 기능적 감가 요인은 물리적 상태의 변화, 이 물리적 상태의 변화와는 별도로 이 기능적 측면에서의 효용이 감소함에 따르는 가치의 손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적 감가 요인은 설계의 불량, 설비 부족, 요 설계 불량 설비 부족 또는 이 부지와 이 건물에 있어서의 부 적응이라든지 또는 이 능률이 저하, 디자인의 악화, 형의 구식화 등을 들어볼 수 있죠.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고 대상 물건 자체와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 의한 부동산 가치의 손실이 경제적 감가 요인인데 경제적 감가 요인은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인 인근 지역이 쇠퇴한다든지 자, 이 공업 지역 내에 주택이 있으면은 공업지역의 표준적 사용에 주택은 어울리지 못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죠. 또 대상 물건이 시장성, 매매 임대될 가능성이 감퇴된다든지 하면은 이 경제적 감가의 요인이 되죠. 또 학제에 따라서는 또 우리가 법률적 부동산 소유권이 불안전하다. 뭐 이런 법률적 감가 요인을 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 우선은 이세 가지 감가 요인을 우선 여러분이 기억을 좀 우리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63페이지 보시면은 감가 수정 방법이 나오는데 자, 이 감가 수정 방법 종류 정도만 기초에서는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종류 정도만. 자, 감가 수정하는 방법은 우선 이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 이 경제적 우리가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한 정액법. 이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한 우리가 정액법. 정율법. 우리가 또는 상환기금법 중에서 대상 물건에 우리가 적정한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 건물, 구축물 등의 평가에서는 정액법, 또 우리 기계, 기구 등의 동산에는 정률법, 우리가 이 광산 등에 있어서 우리가 내는 상환기금법을 적용하죠. 자, 그리고 이 경제적 내용 연수 말고 또 감정평가사가 대상 물건을 직접 관찰해서 구하는 관찰 감가법이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분해법이 있습니다. 분해법. 감가 수정하는 방법은 크게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있다. 자, 이 내용의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배우는데 정액은 일정한 금액이거든요.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금액씩 감소한다는 전제하에 구하는 방법이고, 적률은 대상 물건의 가치가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가된다는 전제에서 구하는 방법을 의미하죠. 자, 이거는 매년 회수되는 상각액이 국공채와 같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광산의 수명이 다 됐을 때의 감가 상각 누계액과 국공채 투자는 원리금 상환액이 서로 같게끔 매년 일정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이 상환기금법이죠. 이 개념을 간단히 설명했는데 이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기본서 교재를 통해서 자세히 배우는데 이 방법 정도만 기억을 좀 우리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165페이지에 적산법이 나오죠. 적산법은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 자,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 이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 기대 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적산법이다. 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자, 요 16회 그리고 27회 시험에 출제했죠. 요 네모 안에 뭐 들어가냐? 기대이율이고, 또 요 네모 안에 또 여기 들어갈 말 뭐냐? 우리가 필요한 경비죠. 그래서 또 우리가 사정 보정으로 또 우리가 출제를 또 한번 했는데, 사정 보정이 아니라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대준다는 거 얘기죠. 요 수식이 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수식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 기대 이율은 임대차 물건을 취득하는 데, 임대차 물건을 취득하는 데 투하된 자본, 투자 금액에 대한 임대 수익과의 비율로서 우리는 임대차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단기적, 임대차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단기적 이율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66페이지로 오시면은 비교 방식이 이제 나오죠. 자, 비교 방식은 자,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느냐, 시장성의 원리를 근거로 합니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느냐, 시장성의 원리를 근거로 하고, 우린 시장에서 수요 공급이 교차하는 점에서 형성되는 균형 가격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방식이 우리가 비교 방식이 되겠죠. 자, 비교 방식은 우선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습니다. 자,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고, 자, 또 토지인 경우에는 자, 토지를 감정평가하죠. 감정평가업자는 이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공시지가 우리가 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임대 사례 비교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 또 개념부터 봐야겠죠. 거래 사례 비교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우리가 대상 물건의 가액을 비중 가액,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우리는 우리가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비준 임대료. 자,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대상 토지의 가액을 구하는 거죠. 대상 토지의 가액이 얼마냐, 요걸 이제 구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우선은 이 거래 사례 비교법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그래서 사례 우리가 물건에 있어서의 가액이 나오죠. 이 사례 물건의 가액에 뭐를 대상 물건의 현황, 현재의 상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인데, 이 가치 형성 요인의 비교는 우리가 지역 요인에 대한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가 있겠죠. 자, 여러분이 이 26회 시험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26회 시험에 출제했죠. 사정 보정이 우리가 또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임대 사례 비교법 개념을 보면은, 임대 사례 비교법은 거래 사례 비교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우리가 비슷한 우리가 물건의 임대 사례와 비교하여, 그래서 사례 물건의 임대료가 나오겠죠. 비교하여 또 사정 보정,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또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우리는 임대 사례 비교법이다. 또 요 임대 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구한 임대료를 비준 임대료죠. 자, 요 비준 임대료, 요 26회 시험에 들었죠. 요 관로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27회 시험에 출제를 했고, 요 사정 보정 요거 들어가는 요 문제는 26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 개념을 묻는 내용을 가장 묻고요,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절차, 예? 이 개념에 대한 절차를 묻는 문제가 25회 시험에 출제했죠. 절차. 예? 그래서 절차가 바로 뭐죠?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하죠. 자, 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중요한 건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정보정을 다 감안했어요. 그래서 사정보정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바로 시점 수정이 옵니다. 여러분이 사정보정이 안 온다는 걸 꼭 명심해야 돼. 표준지 공시가를 사례로 수집을 했을 때는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겠죠.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자, 지역 요인 및 우리가 개별 요인 비교. 그리고 그 밖에 요인 보정. 자, 그 밖에 요인 보정의 과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죠. 이 절차,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비교 표준지 선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 다섯 순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25회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이 개념을 계속 묻죠. 25회, 26회, 27회 이 개념을 묻는 문제를 계속 출제하고 있고요. 이 거래 사례가 있는 부동산은 모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가의 3방식 중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거래 사례 비교법인데, 자, 그러면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이 거래 사례를 수집하는 기준이 있죠. 이 기준을 우선 보면은 첫 번째가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뭐 여러분 사정이 있으면 보정한다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이 이 대상 물건이 뭐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례 물건은 정상적인 것 또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해야 된다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례 물건은 시장에서 정상적인 사례가 돼야 돼. 정상적인 것 또 정상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상적인 것으로 뭐 보정이 가능한
정상적인 것으로 고칠 수 있다.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뭐 해야 된다? 수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사정 보정 요인이 나오겠죠. 자, 여러분 사정 보정 요인을 보면은 자, 이 경매 물건을 싸게 낙찰받았으면은 정상적인 시장 가치로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증액을 해야겠죠. 증액을 해야 할 사정 보정 요인이고 정상적인 시장 가치보다 더 높게 비싸게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럴 때는 정상적인 시장 가치로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는 감액을 해야겠죠. 그래서 사정 보정 요인으로서는 증액을 해야 할 사정 보정 요인, 감액을 해야 할 사정 보정 요인 두 가지죠. 저가 거래냐 고가 거래냐 두 가지 요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 나타나고 두 번째는 시점, 이 수정의 가능성, 이 시점 수정의 가능성을 시간적 유사성이죠. 자, 여러분이 사례 물건의 가액, 자, 사례 물건의 가액이 3억 원이다. 자, 2016년 3월 1일이 거래가 되었다. 거래 시점입니다. 거래 시점인데 평가 대상 물건이죠. 자, 평가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은 2016년 12월 1일이다. 자, 이 기준은 변하지 않거든요. 이 기준 시점은 변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거래한 날짜와 기준 시점이 다르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불일치할 경우에는 시간적으로 일치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거래 시점에 사례 물건의 가액을 기준 시점의 가액으로 정상화시켜주는 작업을 시점 수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거래 시점은 분명해야 됩니다. 이 거래한 날짜를 모르면요 시점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례를 수집할 수 없어요. 거래 시점은 분명해야 된다. 이 날짜를 알 수 있어야 되겠고 이 거래 시점이고 이 기준 시점은 기준이니까 변하지 않거든요. 이 거래 시점에서 기준 시점까지 가격 변동 요인을 모두 구할 수 있는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사례를 수집할 때는 2016년 12월 1일 이 날짜에 가장 가까운 최근의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오차가 적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왜냐? 두 시점 사이에 가격 변동 요인 사이에는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점 수정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우선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는 위치의 유사성이죠. 자, 여러분이 부동산은 용도가 다르면 가격 차이가 심하죠. 그래서 부동산은 용도는 동일해야 돼요. 즉 사례 물건은 대상 물건과 용도는 동일하고 위치는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운 지역에서 수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위치의 유사성을 우리는 지역 요인 비교의 가능성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수집을 할 때는 이 감정 평가의 대상이 부동산에 속해 있는 인근 지역에서 수집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인근 지역에서 수집을 못할 경우에는 이 사례 수집의 최원방 권역인 동일수급권 내부에 있는 이 유사 지역에서 수집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자, 인근 지역이죠. 이렇게 대상 감정 평가의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인근 지역인데 이 인근 지역에서 여기서 뭐를 수집한다? 사례를 수집을 한다는 얘기죠. 자,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 못한다. 그럼 여기 동일 수급권이야. 사례 자료 수집의 최원방권인 동일 수급권인데 이 안에서만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 동일 수급권 안에 있는 인근 지역에 여기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동일수급권 내부에 있는 이 유사지역 여기서 뭐를 수집한다? 사례를 수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죠. 그래서 인근 지역 또는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게 위치의 유사성이고, 자, 네 번째는 물적 유사성이죠. 물적 유사성은 이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입니다. 자, 부동산은 개별성을 가지기 때문에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자, 사례 물건은 대상 물건과 동질 동유형에 됩니다. 자, 사례 물건은 대상 물건과 동질 동유형, 동질 동유형의 것 이어야 한다. 이어야는 반드시란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례 물건이 아파트, 대상 물건이 아파트면 사례 물건 아파트, 대상 물건이 목조 건물이면 사례 물건도 목조 건물,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대상 물건이 석조 건물인데 사례 물건은 목조 건물을 구하면은 어떻게 돼요? 사례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질 동유형의 것 이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수집하는 기준, 우선 네 가지 기준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고 168페이지 보시면은 공시지가 기준법에 있어서의 절차 다섯 단계가 나와 있는데, 우리 아까 설명했는데 여러분이 절차 다섯 단계 다시 한번 우리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교재 169페이지 임대 사례 비교법 관련된 내용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9페이지에 이제 수익 방식이 남아 있는데, 수익 방식과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우리가 잠시 쉬고 맨 마지막 시간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